오늘 4.18 고대 혁명 기념일을 맞이해서 모교에서 사이버 국방학과 이경호 교수님을 만나 뵙고 최근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과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. 최근에 북핵 위기 등 굉장히 그 강대국 간에서 한반도가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.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떤 그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접근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수단이 사이버 수단입니다. 그동안 북한은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해왔고요. 또 이걸 잘 활용해 왔습니다. 최근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도 여러 가지 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어떤 공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어떤 접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명하게 국민들께서 사이버 공간을 같이 신뢰받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미래 전쟁은 물리적 수단뿐만이 아니고 사이버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이 활용이 될 예정인데요. 또 그 역량을 키워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. 고려대학교가 사이버국방학과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필요한 역량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인데요. 이런 역량을 더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미국의 국토안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. 네. 북한에서의 미사일 보듬은 이제 사이버의 공격이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맞습니다. 북한이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사이버 공격입니다. 왜냐하면 비용도 저렴하고요. 그다음에 또 북한은 공격을 받을 그런 그 사이버 인프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 중에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공격자를 은닉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다. 그리고 이번 그 미 대선에서도 러시아 해킹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서 미국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정보기관들이 굉장히 고민을 한 바 있는데요.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정치 질서라든지 사회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공격으로서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따라서 결코 이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. 이런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과 또 앞서서 하겠지만 많은 곳에서 사이버 역량을 키우는데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여튼 사이버의 보안이 네.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시점에서 특히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께 기대가 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최선 다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